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이번 총선에서 지역에 출마를 하실 건지 또 하시게 되면 어느 지역으로 나오실지. 그 부분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입장을 또 빨리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부분은 저는 이미 다음에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라는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는 국회의원 한 번 더 할 생각을 버리고 이 총선 전체를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이 총선 승리에 더 도움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도 있고. 또 그런 의견 가운데서도 부산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또는 서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들도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선택이 우리 당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 점을 놓고 판단하겠습니다. 제가 당선되고 말고는 뭐 저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아까 뭐 이렇게 총선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생각은 저는 제 자신은 국회의원 출마하지 않고 우리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다음 총선 지나고 난 이후에 저는 이미 이제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 힘으로 제가 앞으로 또 2017년을 바라보면서 정권 교체의 또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이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총선에서 실패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것으로 제 정치 생명이 끝나지 않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정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라고 이제 뭐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총선 또 출마라는 변수가 또 새롭게 하나 생긴 셈이어서 그 부분 더 앞으로 또 심사숙고를 마지막까지 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논의가 너무 정치적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재미가 없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어가는 의미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패널들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시기 전에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한 시간 됐으니까 저 정동원 의원 며칠 전에 SNS에 올린 거 보셨습니까? 그 보도 봤습니다. 예, 그 내용이 뭐냐면은 문재인 대표가 여당 선대위원장이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여당 선대본부장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담긴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여당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만큼은 따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우선은 무례하다는 생각이고요. 왜 그 무례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금 국회에 이렇게 발의되어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 이렇게 법안들 저희는 개악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안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민주노총과 입장이 같아 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이 여당을 돕는 것이다. 저는 뭐 그 말씀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질문이 편파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편파적으로 이걸 했군요. 그러면은 어차피 뭐 말씀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 중에서 어차피 SNS라는 장이 그렇게 예의를 갖춰가지고 움직이는 장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게 좀 다르실 수 있고요. 그 야당이 제대로 못해온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권이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 야당이 기여를 한 바가 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은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요즘 뭐 야당복이라는 말도 있더만요.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 여당이 저렇게 못하는데도 맞으면 이렇게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다. 뭐 저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아프죠. 그런 대목이 아프기 때문에 선거를 지금 앞두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모색들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갈등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이제 그 매듭이 지어질 것이고 우리 당은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견제를 위한 내년 총선에서 의회 권력의 교체 거기에 나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이 제대로 이렇게 해내기만 하면 국민들이 함께 그 정부 여당의 그 독선, 독주, 독재 또 경제 민생 파탄 뭐 이런 것을 심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민중총궐기가 1차 시위가 있고 2차 시위가 있었습니다. 1차 시위는 폭력 사태로 얼룩졌고 2차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는데 문제는 1차 시위에는 민주노총하고 새정치연합의 이미지가 중첩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평화시위로 끝난 2차 시위에는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회세력하고 연대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경우에 2차 시위 때 민주당의 존재감이 없었다. 거기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새정치연합의 역할 부분이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 전략이나 노선 면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이야말로 이렇게 편파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히려 2차 시위는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화를 중재했고 실제로도 평화 시위가 되게끔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1차 시위는 우리 당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은 1차 시위는 우리가 폭력 집회,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서 맞은 폭력적인 진압과 또 그에 맞서는 시위대의 폭력에 맞서는 그 시위에 우리가 마치 시위대와 함께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도 아니고
이 질문 자체를 조금 저는 이렇게 좀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2차 집회를 보면 정부의 차벽, 그 다음에 폭력 진압이 맞으면 시 양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정부가 차벽을 치지 않고 평화적인 집회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든지 평화 시위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성숙된 시민 역량을 갖추었다 그런 것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1차 집회는 집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것을 불법으로 단정해서 다들 보셨습니까? 적어도 저 서울시청으로부터 저 광화문 서울광장으로부터 광화문 저기 청와대에 이르는 모든 도로가 물결등 없이 차벽이 쳐져서 그러면 시대로서는 차벽을 열어달라는 요구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물대포로 공격해서 69세의 노인이 지금 사경을 해먹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느 한 사람 사과하거나 위로 한마디 없고 들여다본 사람이 없어요. 경찰이 법적 책임을 져서라고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라도 찾아가서 괜찮으냐 위로하고 유감을 표명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적으로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그런 공격을 해야 되고 대통령은 시위대를 IS 같은 테러리스트로 표현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이 좀 말씀이 꼭 그런 지금 그 놓으신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그 이 2차 시위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종교계도 다 나서서 평화지킴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들도 다 평화 집회를 약속해서 또 지켜냈고요. 오직 경찰만이 불법 집회로 단정하면서 집회 금지 통고를 했다가 그나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정부 측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차 집회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를 좀 정착시켜 나가는 그런 어떤 이제 중요한 계기가 되고 원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시위만 하면 최루탄과 돌멩이와 화염병이 막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민주정부 들어서 무탄무석, 경찰이 먼저 철통 사용 자제하면서 평화적인 집회 관리해 나가니까 빠르게 이 평화시의 어떤 문화 같은 게 자리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 퇴행과 함께 시 문화까지도 다시 거꾸로 과거 시절로 되도록 간 것이죠.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평화시위 문화를 이렇게 정착시키는 아주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2차 시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야당의 건전한 발전과 그리고 위헌 확장을 염려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그 폭력시위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면만 강조하는 것이 그게 일반 시민의 의식과 점점 괴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야당의 외연 확장에 조금이라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사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혹시 제 질문이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제 방금 그 이게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기는 정당이 되려면 저희가 훨씬 유연해져야 되고 포용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중도로 이렇게 우리가 확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또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서 좀 더 안정감도 느끼고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이제 봐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 뭐 필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받아들이고요. 다른 이제 한편으로 1차 집회를 놓고 보면 저는 그런 집회가 된 것에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그 노동자 농민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그 광화문 광장에 그 10만 명 넘게 모여서 이렇게 절규들을 했는데 이 노동자들의 걱정은 지금 국회 계류 중인 노동법을 비롯해서 또 행정 지침으로 쉬운 해고를 하겠다든지 그다음에 또 취업 규칙을 그냥 불리익하게 이렇게 변경하겠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걱정들입니다. 농민들의 걱정은 살값 폭락에 대한 걱정이에요. 지금 뭐 15만 원 선 무너지고 또 금년이 굉장히 풍작이기 때문에 그게 뭐 폭락이 더 심하죠. 거기다가 FTA에 대한 또 농 분야의 또 걱정 이런 걱정들을 그분들이 소박하게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당이 그 목소리들을 그 잘 대변했다면 그분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도심에 모여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았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당이 왜 그쪽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을 탓하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 그쪽을 더 좀 잘 대변하지 못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다면 저는 부끄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당은 그런 노동자 농민들의 그 어떤 권위 그걸 대변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와 함께 우리가 중도층의 신뢰도 얻는 그 두 가지를 다 해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정책성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당의 힘은 사람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인물, 인재를 이제 충원을 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분들이 만든 정책으로 이제 설득하면서 민생을 챙겨가는 게 정치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표께서 당내 인재 영입 위원장을 겸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단히 적절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잠깐 어디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인재 영입에 대해서 뭐 기준이랄까 그리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인물들을 좀 접촉하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쯤 그런 일을 좀 발표를 하실 수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당의 변화는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혁신을 말하지만 결국 국민들은 혁신은 우리 당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바뀌었냐 얼마나 새롭고 참신한 그런 분들이 많이 우리 당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유능한 경제정당 또 든든한 안보정당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그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면서 정책을 많이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그것만 가지고 신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유능한 경제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들
정책 역량을 가진 분들이 우리 당에 많이 참여해서 함께 할 때 비로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든든한 안보정당 마찬가지로 그런 안보의 능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함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왔고요. 또 그동안 꽤 우리가 당내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겹혀서 아마 국민들께서 잘 보시지 못했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꽤 많은 분들이 영입해서 입당식도 가지고 또 이렇게 맞아 국민들께 선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접촉해왔던 분들을 차근차근 부문별로 이런 분들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는 그 선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뭐 깜짝 놀랄 만큼 예, 깜짝 놀랄 만한 인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국회가 지금 안고 있는 또 한 가지 숙제라고 해야 될까요? 선거구 획정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도 협상을 하셨습니다만 뭐 짧은 시간 만에 끝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는 그 예비후보 등록이 15일인데 뭐 선거구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차가 아직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 뭐 당내에서는 뭐 석패율제와 투표 연령을 조금 조정하는 문제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협상 상황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선거구 획정 지금 법정 시한을 넘겼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뭐 하여튼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뭐 야당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여당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당은 여러 번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양보들을 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은 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정치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중앙선관위의 방안은 보다 더 이상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위해서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00석과 100석으로 이렇게 그 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서 우리 당은 현행 의석,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그대로 뭐 이렇게 가져가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우리 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이 그 원형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투표의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강구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양보를 했습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어우, 나 차 가져왔는데. 아유,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런 석회유지제가 추가되고, 또 선거 연령 인하. 이 선거 연령 인하는 무슨 작용인가 하면 지금 19세가 우리나라 선거 연령입니다. 근데 세계에서 19세 하는 나라 없습니다. 다 18세입니다. 유일하게 일본이 학제 때문에 19세를 하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일본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나라도 18세로 낮춰야 되고, 다만 이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문제가 된다면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거기서 제외하면 됩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선거제도의 개혁들을 여당이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조금 줄이는 방안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 협상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주장을 그냥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안에 대해서 지난번 4+4 회동 때 새누리당 쪽에서 거기에 국회 선진화법 개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준다면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회 선진화법 개정도 저희가 검토해서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이유로 그것도 다 그냥 없었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번 국회의장이 마련한 그 중재 자리에서는 그 이병석 새누리당 소속 정계특위위원장이 중재한 50% 연동형, 건직불 비례대표제는 전혀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례대표를 배정하면서 100% 연동이 아니고 50% 연동을 하자는 그 안을 새누리당 소속 정계특위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안했는데 그것도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새누리당은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새누리당 소속 정계특위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받겠다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국회의장이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니까 새누리당은 그 부분 검토하겠다라고 돌아갔다가 지난번 마지막 모임 때는 그것도 못하겠다라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20분 만에 아무런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없고 검토하겠다던 그 이병석 정계특위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서까지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해서 온 것을 보고 저희는 뭐 더 이상 협상할 여지가 없다고 봐서 그냥 협상장을 제가 박차고 놓은 것입니다. 이 선거구 획정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2월 15일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입니다. 그때까지 선거구 획정 이렇게 해내지 못하면 엄청난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부 여당이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여당이 그런 문제를 풀어갈 자세를 갖고 있지 않다면 뭐 여당이 야당이 어떻게 혼자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언론에서 조금 더 각별하게 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할 일이니 저희 야당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도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된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좀
조금 가려서 언론에서 조금 지적들 해주시면 새누리당이 훨씬 더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문 대표께서 늘상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고 계신 이유는 아마 대선과의 관련성 때문일 겁니다. 그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문 대표께서 아까 그 지금은 변수가 생겼지만 다 차기 총선에 나오지 않고 대신 2017년에 집중하시겠다는 뜻이 바로 그 대선을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과거 야당이 집권에 성공했을 때 즉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노무현 대통령님이신데 그 보여준 그 정치인으로서의 지도력이랄까 그다음에 인간적인 매력 이런 건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통령님은 남북관계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식견,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그다음에 확고한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된 대통령님으로 대통령으로 자임을 하셨고 그게 또 성공을 했습니다. 노 대통령도 개혁에 대한 의지로 지지층을 확보해서 집권을 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문 대표님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두드러지는 장점과 또 인간적인 호소력, 흡인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 문 대표님의 장점, 그러니까 나만의 대표 상품,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길러가고 계십니까? 예, 뭐 이렇게 문재인 그러면 뭐 뭐다라고 할 뭐 대표적인 브랜드가 그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씀 같은데요. 예, 뭐 저희가 뭐 더 노력해야죠. 지금은 대선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대선까지 이야기 갔던 것은 이게 총선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야기를 잠시 이제 언급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총선 승리하지 못하면 뭐 대선에서 정권 교체는 그냥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총선 승리에 우리가 모든 이렇게 논의와 또 당력을 모아야 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우리 정치에서 조금 대의명분, 가치 같은 것이 좀 사라졌다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만 해도 뭔가 대의명분, 가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정치 담론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 같고요. 우리 야당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진 것 같은 것이 우리 야당이 국민들로부터 조금 이제 신뢰를 잃게 된 저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대명분이나 가치를 조금 이렇게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에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그 정신이나 가치들을 계승하면서 특별히 이 시대에 좀 하나의 시대 정신으로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아까 모두에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불공정도 포함되고요. 특히 그 아주 극심한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 뭐 그 원인을 이루는 비정규직 문제와 저임금 구조. 예. 이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면 저는 우리 당은 지속 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하고 맞아요. 이제 완전히 그 깔아앉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평보다는 다른 분들을 평가하는 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이 자산으로 갖고 있는 어떤 대권 주자군들이 있으시죠. 뭐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박원순 시장 이분들 장점 대표께서 갖고 있지 못한 이분들만의 장점은 어떤 거라고 보고 계세요? 예, 뭐 다 좋은 분들이죠. 뭐 예, 그 우리 특히 우리 당에서 지지받는 그 박원순 시장 그리고 안철수 대표 모두 다 이 우리 정치를 바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정당 문화도 바꿔야 된다라는 그 변화에 대한 의지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제 공통점들이 있고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정을 그 맡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큰 정치 담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렇게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규정하는 어떤 작은 생활 정치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국민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탁월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지자체의 이제 성공이 이제 저는 우리 당의 집권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앞서가고 계시죠. 안철수 그 대표는 우선은 그 아까 이제 새정치라는 게 그냥 그분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정말 그 국민들이 이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굉장한 열망들이 있는데 그 열망을 상징하는 분이고 실제로 그런 걸 해낼 수 있는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제대로 성공할 현실 정치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당 대표를 하긴 했지만 그때는 공동 대표였고 또 당내 세력 이 열세였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새 정치를 실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함께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제안 속에는 단지 뭐 총선 뭐 준비 이런 차원 또 단합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 우리가 하자면 이 새 정치를 바라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나뉘어져서는 그런 새 정치를 해내기 어렵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세력이 돼서 그래서 새 정치를 구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런 식의 조건들만 갖추면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뭐 수위를 달리고 본인 스스로 뭐 여론조사에 빼달라 했으니 최근에는 좀 지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하는 이유는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갖는 그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또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뭐 덕목이나 뭐 장점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연 확장이나 당의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서 반기문 사무총장을 영입하거나 혹은 총선 이후에 이제 대선에 임박해서 당내 후보들로는 정권 창출의 가능성이 좀 낮아졌을 때 대권 후보로 영입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반기문 총장께서 정치를 만약에 하신다면
이렇게 정치에서 뭐 주인공 역할을 하시든 또는 뭐 이 정당의 정치를 돕는 역할을 하시든 저는 당연히 우리 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출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엔 사무총장님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그 부분을 이 차기 대선 뭐 이렇게 출마라든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 본인이 여러 번 그러지 말아 달라고 당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당은 그런 그 본인의 뜻을 존중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이제 그 유엔 사무총장의 그 직무를 끝내고 돌아오신다면 저희가 함께 하려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아까 정책에 관한 질문은 왜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있습니다. 각 패널들께서 시간 제약이 있으니까 한 개씩들만 간단하게 준비해 오신 걸 해주시겠습니까? 한 개씩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대표님께서 불평등 해소가 시대 정신이다. 그 추가되어야 된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사실 야당이 취약한 게 경제정책입니다.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기업 활동을 또 어떻게 북돋을지 이런 거에 대한 견해보다는 이제 다른 아무래도 좀 집권을 향한 데 천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한 게 아니냐. 문 대표님께서 그 우석훈 씨나 등 경제 전문가를 영입해서 그 정책을 만드시는 거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도 저희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과 함께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보관도 발표하신 거 있는 것 같고요. 한계는 있겠지만 앞으로 야당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실 생각인지 그러니까 불평등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내년 총선 그다음에 다음에 대선을 경영하면은 경제 정책의 기조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우선은 그 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경제 성장을 해 나갈 것인가 기존의 그 이렇게 경제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우선은 과거 같은 성장도 되지 않고 고용도 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성장의 늪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잠재 성장률도 뚝 떨어져서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 이제 빠져 들어갈 거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좀 비관적인 예측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성장 이렇게 동력을 찾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 극심한 소득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세계에서 최악입니다. 우리처럼 불평등도가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그 소득 비중이 45%에 달합니다.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높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미국이 세계 1위고 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소득 불평등 국가인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런 그 상위 고소득자 가운데에서는 마자무 과세에서 제외되는 그런 소득들이 많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뭐 이렇게 부동산 임대로 수입 같은 것이 다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까지를 감안하면 아마 그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비중이 훨씬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높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저는 평가라고 봅니다.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분은 얼마냐? 대한민국 전체 부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가 34%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위 50%가 얼마냐? 단 2%입니다. 하위 50%가 대한민국 부의 단 2%를 나누고 있는 데 비해서 상위 10%가 대한민국 부의 66%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소비가 되겠습니까? 내수가 살겠습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수출 늘리면 거기서 경제도 성장하고 고용도 늘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출도 침체에 들어갔거니와 또 수출이 는다 해도 이제는 수출이 고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그 소득 불평등 구조를 빨리 해소해서 가계 소득을 높여 주어야만 그것이 소비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고 그것이 성장으로 이어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다시 소득을 높여주고 하는 선순환 경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 가지 우리가 늘 주장해오는 조득주도 성장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경제 영역을 이제는 북한으로 그리고 북방으로 대륙으로 넓혀야겠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가 단순히 평화를 위해서만 이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경협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경련을 비롯해서 경제단체들도 남북경협 우리 경제에 필요하니까 해달라고 합니다. 퍼주기가 아닙니다.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영역을 이렇게 확장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되기 위해서 지금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 북한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개방 경제로 나아가면 북한의 도로, 항만, 철도, 뭐 이렇게 또 공항 이런 여러 가지 SOC 이 주택 뭐 이런 SOC 건설들이 필요한데 그게 제대로만 되면 과거의 중동 건설 붐보다 훨씬 큰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에 의하면 남북이 공이 경제 성장률을 10% 선 정도로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북한처럼 저임금에 언어가 소통되고 물류 거리가 아주 가깝고 노동력의 질이 높고 이런 생산기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완전히 그 도태 지경에 놓여 있는 섬유산업이라든지 한계 기업들조차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넘어서 우리 경제가 대륙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야 우리 경제가 지금의 한계에 다다른 경쟁성장을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 우리 당의 앞으로 새로운 성장 정책의 주력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하고 있는 시간이 약 5분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주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단답형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3개 질문을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 현안인 노동 관련 법안 5가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락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가장 이견이 큰 게 파견 근로자 보호법, 기간직 근로자 보호법 등이고 나머지 세 개는 그래도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분석들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법안을 그러면 분리해서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그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과 그다음에 또 거꾸로 안 좋아지는 내용이 서로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계승과 계약이 섞여 있어서 이 계약의 요소가 재배된다면 그것은 뭐 충분히 입법이 가능합니다. 산재보상법 개정법안 같은 경우는 정부와 여당 간의 자기 내부 이견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세 법들은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은 이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하는 비정규직 양산법입니다. 우리 그 사이에 절박한 과제가 우리나라만큼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가 세계적 OECD 국가 중에 또 잘 없습니다. 비정규직 많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고 한 번 비정규직에 빠지면 정규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은 그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시키는 이건 우리 당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당론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비정규직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야 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하든 줄여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국회의원 하면서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그런 법안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저는 이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용서할 수,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도 해서 계속 여당을 이제 압박했고 그 압박이 바로 국회로 그 미치고 있는데 정말 조금 이렇게 재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렇게 더 하자면 어제 보니까 뭐죠? 서비스 선진화법. 서비스 산업발전. 예, 그 법이 되면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국회가 안 해준다. 이런 불만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만 개라는 일자리라는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이 미국처럼 발전한다면
그러면 서비스 사업 분야에서 한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 선진화법 된다고 70만 개 일자리가 늘은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2013년도에 그 법 통과되면 즉시 13,0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 야당이 발목 잡아서 안 해준다. 대통령이 여러 번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통과가 됐는데 지금 일자리 몇 개 생긴지 아십니까? 고작 100여 개 생겼을 뿐입니다. 이렇게 법 하나 만든다고 우리 사회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경제 수준이 아닙니다. 서비스 선진화법은 제가 지난번 말고 그 앞에 언제죠? 금년 2월이었나요? 하여튼 그 앞에 청와대 해동 때 그때는 3자 해동이었습니다. 청와대 해동 때 보건의료 분야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우리 당은 그 합의대로 하자는 겁니다. 보건의료 분야만 제외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때 그렇게 합의해놓고 돌아서서는 보건의료 분야까지 꼭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것을 왜 야당 탓을 합니까?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7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면 그러면 보건의료 분야 제외하더라도 꽤 많이 생길 텐데 왜 그거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경제 안 되는 거 국회 탓하고 야당 탓하는 거 이제 좀 제발 그만 두고 정말 우리 경제를 그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면 포용적 성장해야 한다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IMF니 OECD 경제 뭐 이사회니 APEC 뭐 이렇게 정상회의니 G20 회의니 모든 국제회의에서 포용적 성장해야 된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용적 성장하려고 그러면 노동정책도 포용적 노동정책을 해야죠.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뭡니까? 경제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한테만 이렇게 편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맞으면 혜택이 가지 않는 그런 배제적인 성장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그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다 골고루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노동정책도 비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줄이고 최저임금도 높여서 저임금 노동자들 최대한 줄여주고 그다음에 심지어 자영업자들도 지금 중하층 자영업자들은 정말로 자기 고용 노동자들이거든요. 그 처우도 이렇게 높여주는 노력을 하고 이런 식의 포용적 노동 성장으로 노동 정책을 가야만 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것인데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것이 말만 개혁일 뿐 개혁으로 가고 있어서 아까 포용적 노동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아주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 시간 제약상 패널 두 분의 나머지 질문은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마무리 말씀 준비해 오셨습니까?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국민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된 지금 갈등과 분열만 더 심화되었습니다. 국민 통합은 이제 구호로도 사라졌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민생은 한겨울 혹한보다 지금 더 춥습니다. 국민 행복 시대, 이제는 그 기대하는 국민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대통령의 책임감이 문제 해결의 출발입니다. 더 이상 남 탓만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당도 책임을 느낍니다.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 강력한 수권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과 함께 다시 희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여러모로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독주,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견제할 수 있는 정당은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더 격려해 주시고 더 성원해 주시고 질책하면서도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우리 정치와 여야 정치권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의 결속과 정치개혁을 향한 문 대표의 의지와 비전이 출구와 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아울러 기대해 봅니다.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당내 현안들로 몹시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문 대표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부터 많은 정성을 기울여 주신 패널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자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 정치의 앞길을 걱정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칩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유사회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하하. 한 명의 만걸음보다 만명의 당당한 한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만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